송영길 인천시장 시절에 이분도 올라옵니다. 변기를 잠시 쓰는데 아예 교체했다가 저 촉발된 전국이죠. 왜 그때 얘기 안 했을까? 글쎄, 쑥스럽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사한 변기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고마운 마음에. 그랬더니 이제 제보가 막 쏟아졌죠. 군시설도 그랬다더라. 뭐, 그리고 부산 백스코. 안보회의 때뭐 자기 화장실 가느라고 참석 못했다. 일화가 많아요. 유세하다가 갑자기 사라진다. 집에 가는 겁니다. 변기 전국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저건 뭐 합성한 거죠? 어?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런 변기를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유출된 화면인지. 이 더불어서 최근 밝혀진 게 이제 해외 방문할 때 대통령이 머리 손질 화장하는 곳은 해외 순방을 하면 거울 보는 뒤편에다가 흰 장막을 치고 거울 속에 대통령 모습이 비칠 때 다른 사물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주문이 있었다. 라고 현지 공관, 런던을 방문했을 때 현지 공관을 측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중앙일보 기자가 특파원 시절에.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대통령 뜻에 따른 건지 과잉 의전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지. 오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현지 공관, 뭐 현지는 엄청나게 많이 다녔으니까 어딘지는 말씀 안 드리겠고, 현지 공관 관계자의 제보예요. 이렇게 세팅한다고 해요. 이렇게. 영화 찍어요?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오늘. 응?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건데, 이게 스크린. 그 조명, 10개. 거울. 이렇게 세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꼭 세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리. 반대편에서 찍은 사진도 한장 있는데, 이렇게, 보세요. 거울이 굉장히 이게, 높고 넓어요. 그 화장품 트레이, 조명. 이런 걸 반드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전에 매뉴얼로 통보가 된답니다. 거울은 가로 세로 1.5m를 사전, 이렇게 매뉴얼에 적혀 있는데, 만약에 1.5m, 1.5m 거울을 구할 수가 없다, 시중에서. 그러면 현지에서 주문 제작을 한답니다. 무슨 해외 순방하는데 외교 자료를 주문하는 게 아니라 거울을 주문하는 거예요. 거울을 주문하고. 현지에서 갑자기 구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응? 그렇죠. 이런 없는 거, 게 이런 있을 수 거. 있죠. 예. 이런 거뭐 스크린, 뭐 이런 트레이. 이거는 외교 행랑이라고 있어요. 원래 외교 문서를 나누는 건데, 외교 행랑에 들고 간대요. 여기에 샤워 꼭지 이런 거 있잖아. 웃겨가지고. 샤워 꼭지나 이런 조명이나 이런 거를 다 외교 행랑에 넣어가지고, 부끄러운 줄 아나 보지? 외교 행랑에 넣어가지고 이걸 보낸대요. 보내면은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세팅을 해야 되지. 만약에 거울이 1.2m다. 그럼 허락을 받아야 된답니다. 1.2m밖에 없는데요. 주문 제작해. 이렇게 되는 거죠. 개인적인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골 때리는 건 이거예요. 라벨링을 해야 한답니다. 라벨링이 무슨 뜻이냐면, 전등 있잖아요. 전등? 스위치. 전등 스위치에는 이렇게 라벨을 붙여야 된대요. 이렇게 하면 켜지고, 이렇게 하면 꺼지고. 수도꼭지 옆에는 이렇게 하면 냉수, 이렇게 하면 온수. 문에는 미냐, 땡기냐. 아니, 이거는 켜보면 알잖아. 응? 켜보면 알잖아. 아, 지금 그 위험한 발언 같은데. 아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켜지고 이렇게 하면 소등 붙여야 되나? 문도 밀어보면 알잖아. 밀어서 안 열리면 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이 판단은 0.1초 만에 할수 있는 거잖아. 라벨을 다 붙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라벨링이야말로 박근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 사전 주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간단한 것조차 자기가 스스로 미리, 아니, 자기가 미리 알아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못해? 자기가 못한다기보다는 그 정도로 간단한 것조차도 자신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정신병이죠. 그 거울 속에 자기만 보여야 한다는 거. 강박관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무슨 강박적인 어떤 공주증후군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정도가 아주 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멕시코의 화장실을 그 다른 국가의 정상들을 위한 의전용으로 아예 화장실을 그 정상과 정상 부인들을 위한 화장실 따로 만들었단 말이죠. 얼마나 최고급으로 만들었겠어. 다른 나라의 대통령들이 오는 데인데. 그런데 그 옆에 자기 혼자 쓰는 화장실 따로 만들어야 돼. 이게 정신병인 거지, 이건. 응? 공중화장실이란 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어쨌든 이게 라벨을 붙이는 걸로 봐서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정신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딴 나라에서 해요, 실제.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되는데 5천만을 대신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당연하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처음 공개된 거죠? 처음 공개한 건데 이런 비현실적인 세팅 아래서만 화장을 하는 거예요. 강박증 스펙트럼은 절대로 아닌 걸로 생각해요. 강박증이 아니다? 강박 증상은 있지만 강박 증상이 있다고 해서 강박 장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좋아. 강박적인 증상은 보이나 네. 강박 장애는 아니다. 네. 우선. 왜냐하면 강박 장애가 있는 분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뭐 청결 뭐 손 씻어야 되고 네. 뭐 숫자 강박도 있고 길 걸어 다닐 때 손 밟지 말아야 되는 상황도 그런 있고 정도 뭐 네.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잭 니콜슨 영화 네. 있잖아요. 그런 정도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단 약간 그 자신도 그걸 불편해하면서 강박 장애를 가진 분들은 네. 이게 어쩔 수 없고 없을 수 없지만 자기 스스로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저거를 설치한다고 쳐도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알기 때문에 원래 강박 장애는 네 그래 절대로 이거를 남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자기만의 비밀로 간직하거나 그렇죠 사람 시켜서 뜯지 않는다는 거죠 변기를. 절대 안 그렇죠. 네네. 그럼 강박장애 아니구나. 제 느낌은 네. 일체에 이렇게 공공연하게 뭐랄까 비서관을 통해서 뭐 의전을 이렇게 해달라. 여기에 대한 전혀 어떤 부끄러움이나 송구하오나 점점점 이런 게 없는 거죠. 없는 거니까 전혀. 훨씬 더 낮은 레벨의 정서적인 상태예요. 훨씬 더 낮은 레벨이다. 자, 근데 이 이전 주치의가 한 말은. 네, 정신건강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전 주치의가 정신건강 정신쪽 전문인은 아니지만 뭐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의사분들은 전문성이 없던 정신과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진단 정도는 가능해요. 아무리 그래도 적어도 노멀하다 업노멀하다는 가능합니다. 정신건강 괜찮냐? 만약에 그 질문이 얼추 나타나면 말도 안 된다 바로 나섰겠죠. 근데 건강, 정신건강, 의학적 측면까지 들먹이시면서 이상하다고 느꼈다는 거죠?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정상인이라는 대목에서 저는 딱 감이 왔어요. 이분은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분명히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하다는 걸? 네네. 그런데 네. 자 수도꼭지는 결벽, 변기는 피해망상, 장막은 정신벽존 불안, 피해망상, 전자는 이제 음동망상. 보다 현실 검증력이 낮다는 시점. 기사에서 본 걸로 제가 추정한 거죠. 수도꼭지, 네. 샤워 꼭지요, 정확히 말하면. 네네. 꼭지가 결벽을 상징한다. 이건 뭐 알겠어. 깨끗해야 된다, 이거지. 자기 것만 써야 된다. 변기의 결벽까지는 알겠는데, 피해 망상은 뭐예요? 이게 이제 핵심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일반적으로 마무리 강박증 환자분들은 차라리 어떤 공간에서는 불길하면 안 가고 말거든요. 절대로 자신의 증상을 되게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숨기죠. 자기가 성인이라서 아무 화장실이라도 가야 되는데 네. 못 간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거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의 네. 현실 검증력은 있거든요. 네. 이 말은 뭐냐면요. 사실은 정말 애들로 말했는데 정말 정확히 말하면 뭐랄까 소위 말하면 조현병 스펙트럼이나 이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전문용어 말고 처음부터. 그 최태민 씨한테 어떤 빙의 어떤 애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떤 그 믿음이 있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자 그것도 사실은 성인이 되면은 아 그렇지 않나 그건 내가 잠깐 그때 좀 사춘기 때 내지는 어렸을 때 좀 그랬나 이럴 수 있는데 그거를 끊임없이 믿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중간중간에도 계속 어떤 뭐 영적인 뭐 종교단체나 아주 수장이 되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본인이 어떤 빙의에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뭐 찾아가서 말을 많이 여쭙다 해요. 스님한테 가서 빙의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하죠. 실제 여러분들 뭐 분열증, 조현병 그래도 그 안에 굉장히 헤테로졌어요. 굉장히 다양한 집단들이 많은데 실제는 아주
적절하게 일상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을 적절하게 할 수 있으면서 망상은 아주 이제 구체화시키고 내면화시키고 적어도 이거를 남들이 봐서는 안 된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것까지는 본인이 이거는 왜 어때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결정적인 힌트죠. 이분은 이런 행동들이 본인한테는 건강한 거고 정상적인 범죄인 겁니다. 이게 남들한테는 이상하게 보이는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기본 강박증 환자들은 내가 이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네. 이 사람 모른다는 거죠. 네. 왜 몰라요? 왜 모르면 밑에 현실 검증력이 떨어지겠죠. 이게 무슨 말이야? 결국은 자아 기능이 약하고 결국은 조현병의 생물학적인 베이스가 깔릴 수 있다. 무슨 말이야 또. 아...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아직 애란 얘기예요? 아니요. 첫 번째 진단은 생물학적으로 큰 진단. 이제 보여지는 조현병이든 뭐 조울증이든 이런 게 있고 밑에 깔리는 성격은 별도입니다. 근데 어떤 성격은 아주 착하면서 이렇게 어떤 이런 어떤 망상이 동반된 걸 수 있고 후자는 후자가 제일 안 좋은데 반사회성이라든지 아니면 악성 자기애성 그래서 자기애성 인격이 있는데 병적인 자기 되면 마치 굉장히 내가 그때 말씀드렸던 과대 내가 신으로부터 구해받았고 이런 것들이 자신은 그걸 사실로 팩트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했고 나는 예를 들어서 아시아의 지도자가 될 네. 운명을 타고난 여잔데 네. 그리고 이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아, 당연하죠. 네. 그걸 당연히 스스로 믿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생명의 존엄성 같은 부분도 과연 우리랑 같은 가치를 공유할 거라는 게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점이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랑 감각이 다를 거다? 그분은 신이니까. 신이 뭐 하는 행위에 약간 걸거쳐서 사람이 뭐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쌍하거나 뭐. 대의를 위해서는 뭐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기는 위대한 가치를 실현하는 중이니까. 지금도 뭐 일부 종교 테러 집단 그렇지 않습니까? 네. 현실 검증력이 낮다. 조현병이다. 아니, 조현병은 조현병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일반적으로 건강 뭐랄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뭐랄까 쉽게 말해서 사이코틱한 사람과 저희들 의학적으로는 이제 뉴로틱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노이로제성이 강박이나 공황증 이런 부분 소속이고요. 사이코틱한 스펙트럼은 정말로 막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막 아주 최근에 잔인했던 사건들 이를테면 뭐 너가 뭐 사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인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 그게 그 사이코틱 쪽이에요? 한 스펙트럼으로 저는 임상 즉 간접적이지만 추측이 들어요. 아, 그럼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현실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떨어졌다. 이미. 그것을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사이코틱한 범주에 있다. 사이코틱한 범주에 있다. 네. 메디컬한 치료가 필요하지만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말을 못했다. 태반주사나 배곡주사만 줬지 정작 필요한 주사를 안 줬다. 아, 맞다. 같은 그리고 피해망상입니다. 피해망상. 모든 게 피해망상으로 되어 있어요. 혼자 밥 먹고, 변기도 꼭 자기 것만 사용해야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주로 이제 강박 증상이 얽혀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을 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나와주는 거를 누가 또 채취할까봐 겁나는 거예요, 사실은. 내 몸에서 나온 분비물을 누가 채취할까봐? 그리고 모든 게 방어적이기 때문에 불신이잖아요. 그럼 거울 볼 때 장막 치는 건 뭡니까? 일단 현실 검증이 떨어지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성격 부분에서는 자기 악성 자기애라는 표현 쓰고 싶은데. 악성 자기애. 네, 성격적으로. 자기애적인 부분이 너무 지나치면 정말 셀프 드라마티세이션 그래서 스스로를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만들어요. 내가 무대 위의 주인공이라고. 그래서 저 본인이 길라임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현빈을 초청한 것이고 아 전자레인지 또 누구라도 못 믿겠는 거죠. 어떤 음식이든 나의 위해가 되는 거 옛날에 왜 왕들이 뭐 은수저 들고 독 검사하듯이 딱 그런 식인 거죠.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고 어떤 데도 갈 수 없고 낯선 곳은 항상 검증이 필요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건 정말 고급 음식들 있잖아요. 못 먹는 거예요. 못 먹고 왜? 자기처럼 위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런 존재를 누군가가 시기해서 응? 자기를 위해를 가할까 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피해 망상이든 뭐든 이게 결국은 본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 실제 자기가 이런 욕구가 무의식에서 있다든지 아니면 무의식에? 실제로 했든지 그건 거기까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네. 스위치는요? 그건 진짜 그분만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네. 항상 아주 단순한 것조차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한다 모든 게 근데 그거 이상인 것 같긴 해 사실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상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역시나 피해의식이 기본가이기 때문에 뭐든지 이분은 항상 불안, 극단적인 불안, 자기가 겪었던 만큼. 스위치를 잘못 켤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딴 스위치면 어떡해요? 전등을 켜려고 했는데 텔레비전이 켜져. 아니요. 그럼요. 폭탄이에요. 폭탄이 터져. 네. 그러니까 미리 네가 따글따글 해봐라. 당연하죠. 모든 스위치나 손잡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눈 보이는 것들이 저분한테는 상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치료는 가능한 정도예요? 3개월에 한 번씩 주사 맞을 끝납니다. 네 번이라도. 아, 3개월에 한 번, 네 번 정도 주사 맞으면 끝나요. 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다. 완치가 돼요. 상담받고. 아니, 상담 필요 없어요. 바이올로지컬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충분히 그걸 알 수 있는 정도로 가까이 갔는데 네. 그걸 알고도 방치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면서도 이 자신들의 이권을 챙긴 거죠.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정도로 명백한 증상들이다. 이 정도가 현실 검증력이 낮다는 건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전혀 모른다는 거고, 그죠? 그렇죠. 예, 전혀 모른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는 고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전혀. 예, 본인 입장은 오히려 지금은 되게 억울해하고 있을걸요? 나는 나라를 위해, 그 전체 주제 생각이죠. 이게 자기하고 국가가 분리가 안 되는 거지? 맞아요. 자기가 하는 게 다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고. 심지어는 본인은 굉장히 아픔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데 왜 이러지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예, 상태가 공직에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예전에 118회 때 분명히 심신미약일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심신미약 상태다. 네. 공직에 있어서 안 되는 사람인 거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다. 네. 이런 주문이 있었다. 라고 현지 공관, 런던을 방문했을 때 현지 공관을 측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중앙일보 기자가 특파원 시절에.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대통령 뜻이었다는 건지 과잉 의전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지. 오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현지 공관, 뭐 현지는 엄청나게 많이 다녔으니까 어딘지는 말씀 안 드리겠고 현지 공관 관계자의 제보예요. 이렇게 세팅한다고 해요. 이렇게. 영화 찍어요?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오늘.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건데 이게 스크린이에요, 스크린. 그 조명 10개, 거울 이렇게 세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꼭 세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리 반대편에서 찍은 사진도 한 장 있는데 이렇게 보세요. 거울이 굉장히 이렇게 높고 넓어요. 이렇게 하면 켜지고 이렇게 하면 소등 붙여야 되나? 문도 밀어보면 안 되잖아. 밀어서 안 열리면 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이 판단은 0.1초 만에 할 수 있는 거잖아. 라벨을 다 붙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라벨링이야말로 박근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 사전 주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간단한 것조차 자기가 스스로 미리 아니, 자기가 미리 알아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미리 준비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못해? 자기가 못한다기보다는 그 정도로 간단한 것조차도 자신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정신병이죠. 그 거울 속에 자기만 보여야 한다는 거. 강박관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무슨 강박적인 어떤 공주증후군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정도가 아주 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멕시코 송영길 인천시장 시절에 이분도 오늘 나옵니다. 변기를 잠시 쓰는데 아예 교체했다가 저 촉발된 전국이죠. 왜 그때 얘기 안 했을까? 글쎄 쑥스럽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사한 변기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고마운 마음에 응? 그랬더니 이제 제보가 막 쏟아졌죠. 군 시설도 그랬다다 뭐 그리고 부산 멕시코 예, 안보회의 때 뭐 자기 화장실 가느라고 참석 못했다. 일화가 많아요. 유세하다가 갑자기 사라진다. 집에 가는 겁니다. 변기 정국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저거 뭐 합성한 거죠? 어?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런 변기를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유출된 화면인지. 이 더불어서 최근 밝혀진 게 이제 해외 방문할 때 대통령이 머리 손질 화장하는 곳은 해외 순방을 하면 거울 보는 뒤편에다가 흰 장막을 치고 거울 속에 대통령 모습이 비칠 때 다른 사물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다 외교 행랑에 넣어가지고 부끄러운 줄 아나 보지? 외교 행랑에 넣어가지고 이걸 보낸대요. 보내면은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세팅을 해야
되지. 만약에 거울이 1.2m다. 그럼 허락을 받아야 된답니다. 1.2m밖에 없는데요. 주문 제작해. 이렇게 되는 거죠. 개인적인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골때리는 건 이거예요. 라벨링을 해야 한답니다. 라벨링이 무슨 뜻이냐면 전등 있잖아요. 전등 스위치. 전등 스위치에는 이렇게 라벨을 붙여야 된대요. 이렇게 하면 켜지고 이렇게 하면 꺼지고. 수도꼭지 옆에는 이렇게 하면 냉수 이렇게 하면 온수. 문에는 미냐 땡기냐. 아니 이거는 켜보면 알잖아. 응? 켜보면 알잖아. 아 지금 그 위험한 발언 같은데. 아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거기다가 이렇게 그 화장품 트레이 조명 이런 걸 반드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전에 매뉴얼로 통보가 된답니다. 거울은 가로 세로 1.5m를 사전 이렇게 매뉴얼에 적혀 있는데 만약에 1.5m 거울을 구할 수가 없다 시중에서 그러면 현지에서 주문 제작을 한답니다. 무슨 해외 순방하는데 외교 자료를 주문하는 게 아니라 거울을 주문하는 거예요. 거울을 주문하고 현지에서 갑자기 구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응? 그렇죠. 없는 게 있을 수 있죠. 예. 이런 거 뭐 스크린 뭐 이런 트레이 이거는 외교 행랑이라고 있어요. 원래 외교 문서를 나누는 건데 외교 행랑에 들고 간대요. 여기에 샤워 꼭지 이런 거 있잖아. 웃겨가지고 샤워 꼭지나 이런 조명이나 이런 거를